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양주에 온 송하인이어라. 네, 제 11회 프렌드 가을음악회 행사에 이렇게 가인이를 엔딩 무대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나요? 네. 이야, 오늘 남양주분들 많이 오셨는데 여기 말고 또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 계시나요? 네. 와, 많이 오셨어요. 근데 정말 오늘 잘 오셨습니다. 날씨도 좋고 이렇게 행복한 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다인이가 엔딩이니까 마음껏 하고 가도 되나요? 네. 더 즐겁게 놀아주실 건가요? 네. 지금 들고 있는 핑크색 별봉을 또 반짝반짝반짝 노란색 별봉도 반짝반짝반짝 남양주의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같이 또 좋은 날에 제 노래 중에 오늘같이 좋은 날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나게 박수! 객석에 불 좀 켜주세요.
봐도 하루만 봐도 욕심을 내려 오늘같이 좋은 날 오늘같이 좋은 날 왔나요? 언제 몇 번 왔는지 모르겠어요. 전국을 하도 팔도로 돌아다녀가지고 그래도 또 이렇게 남양주에 와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저도 즐거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집에 가서 대답하실 거예요? 어떻게 집에 가서 춤추실 거예요? 잘해요? 가인이 근데 실제로 오늘 처음 뵙죠? 방송에서만 보고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안 들려요. 에이, 이런 소리는 잘 들려. 이뻐요? 사실 제가 그 방송 TV 화면빨이 정말 안 받아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실물을 보여주러 이렇게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실물을 보면은 어르신들께서 저를 못 알아보세요. 긴가민가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머니들은 송바인 닮았네. 송바인하고 목소리가 똑같네. 그래요. 지금 객석이 조금 멀어서 근데 이따가 좀 가까이 갈까요? 아, 왜 이렇게 멀리 해놨어.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그쵸? 저 시장님, 시장님 가셨어요? 시장님 바쁘셨나봐. 가인이 무대 보지도 않고 서운하다고 전해주세요. 시장님한테는 다음에는 조금 더 가까이 여기 선까지 오시겠군요. 우리 시민은 가까이 보고 싶습니다. 좋으세요? 별봉을 받으셔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유 좋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신나는 곡 제 노래 네 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제 노래 밤차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나게 박수 쳐주고 신나게 같이 불러주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신나게
박수! 자, 핑크핑크 별공도 흔들린다! 아니, 불 좀 켜주세요. 즐거우세요? 어떻게? 네! 네, 아버님! 어, 왜요? 네, 거기! 네! 어떻게, 뭐요? 어떻게 해줄까요? 뭐 경품 선물 이런 것도 없는데. 봤어, 아버지, 봤어! 에이, 뭐라고 한지 하나도 모르겠어. 네, 이제 벌써 마지막 곡이에요, 준비한 곡은. 네, 신나는 메들리 들려드릴 텐데 진짜 가연이 안 즐겨주면 이제 갈 거예요. 메들리 간주 나오면 갈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아니 효과음이 좋네요. 네, 그럼 신나는 메들리 가볼까요? 즐겨주실 건가요? 남양주가 떠나가도록
박수와 항상 쳐주실 거예요? 네. 얼마나 해주시는지 보고 타인이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메들리를 그냥 하고 갈랍니다. 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화가 많으신가 봐. 왜 그래? 마누라가 힘들게 했어. 어떻게 했어? 왜 아버지 소리 질러? 좋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그 신나는 메들리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즐거우시면
우리 국보급 가수인데 어떡해요. 안아줄까 안아줄까 어찌어찌 하리까. 가인에게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송가인 사랑해요. 네. 나오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앵콜하고 갈까요 가인이? 반응이 시원찮아서 그냥 갈라고요. 앵콜하고 가요. 가인아. 네. 가인아 지금 네. 무반주로 해주면 안 돼? 음원이 없대는데 어떻게 무반주로 해주면 안 돼? 원래 무반주로 하는데요? 글쎄 모르겠네. 들어가 계세요. 네 알았어. 알아서 할게요. 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진도아리랑을 한번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뭐라고 하지? 하나도 안 들리는구만. 추임새예요, 추임새. 추임새, 우리 한국 사람이 다 알죠? 추임새 한번 해볼까요? 자, 얼씨구! 아니, 좋다가 아니라 내가 얼씨구 했으니까 얼씨구를 해줘야 될 것 아니요. 자, 얼씨구! 좋다! 잘한다! 가인이를 남양주에서 실제로 봤더니 날씬하고 칭언이 이쁘다. 나는 이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더라. 이쁘다고 해주실 거죠? 가인이는 얼굴이 이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이뻐요. 얼굴도 이뻐요? 폭시럽고 달덩이 같지 이쁘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박수 장단으로 진도아리랑 무반주로 할게요. 박수 많이 쳐주실 거예요? 박자 이렇게 맞춰서? 집에 가서 박수 치지 말고 여기서 좀 쳐줘요. 맞죠?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노래 부르고 춤추며 놀다라 한세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반수가 한 것이요 하시는 잘 되시려 부자가 대손서 다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땄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반하버님 반가워 이별을 위해 이별이 되려거든 왜 만났던가.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땄네. 아리랑 아라리가 땄네. 반개형 장파에 둥둥둥 뜬네. 거기여 차아야디라도 저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땄네. 아리랑 아라리가 아라리가 어디에 났어요? 아라리가 어디에 났다고요? 남양주에 남해 얼씨구 좋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희씨 아리랑의 엄마가 누군지 알아요? 아리랑의 엄마가 남양주 누군데? 아라리가 났네. 그러니까 아라리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니 가희씨 네.
나 진짜 네. 업어줄까 안아줄까 어찌 어찌 네. 허리 한 번만 해줘. 방금 했잖아요. 한 번 더 해줘 진짜. 이렇게 영구 오빠 욕심이 많아요. 마리텔에서 3주간 저, 제 누리를 도와줬는데 가인 씨가 야이 사람하고 도와줘가지고 그나마 조금 이제 가수 조금 먹고 살아요. 자 업어줄까 시작. 업어줄까 안아줄까 어찌 어찌 하오리까. 정말 잘한다. 사람들이 이 노래 들으면 송가인이가 부르면 대박 난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인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송가인 씨 박수. 송가인 최고다. 예 국보급 가수 송가인 씨 부르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모든 공연이 끝났고 이제 행운권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